초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6월이 되면서 제주의 숲과 계곡은 더욱 짙은 녹음으로 가득한데요. 여기서 보물 찾기를 하나요? 오늘은 숲 한가운데 비밀스럽게 자리한 천국의 문이라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천국의 문. 그 안에 보물이 있대요. 그 보물을 찾아오시면 오늘의 주인공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산속 보물 찾기. 아, 제가 또 좀 잘 찾거든요. 근데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천국의 문으로 들어서니 마치 제가 천사가 된 것 같았는데요. 이때 천국의 문으로 나오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혹시 이분도 보물을 찾으러 오신 분? 아니면 천사? 누구시죠? 어? 일단 누구신지 말을 건네놨는데요. 여기 나밖에 없는데? 누구세요? 저 보물 찾으러 온 사람인데 누구세요? 보물 찾으러 왔구나. 가자, 내가 찾아줄게. 잠깐만, 누군지 말씀을 해주시고 가자고 해야지. 따라만 가요? 보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둘만의 보물 찾기 원정대가 결성이 됐습니다. 따라오라고 혼자만 가고 있어요. 같이 가요, 같이.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요? 보물을 찾아간 곳은 울창한 숲과 계곡을 품은 고산리 숲길인데요. 그런데 이 숲에는 저희 말고도 보물을 찾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보물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어떤 보물일까요? 박사님. 네. 보물 찾기 보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디 있어요 보물이? 쫙 갈렸어. 쟤네만 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에요? 또 있네. 또. 보물. 이거 낙엽 말고 보물 달라고요. 보물. 혹시 버섯 중에서 제일 능이 제이송이 들어본 적 있어요? 송이보다 더 귀한 능이. 자, 능이. 이게 보물이에요? 그럼 버섯. 버섯이 보물? 왜 버섯을 보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식물은 생산을 하고 사람이나 동물은 소비를 하고 버섯은 분해해서 환원을 시켜주고 이 트라이앵글이 딱딱딱 안 돌아가면 자연이 망가져요. 최고의 보물이죠. 버섯을 최고의 보물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은 오늘의 주인공 바로 고평열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버섯 박사님이시군요. 20년 넘게 버섯을 연구해온 제주 1호 버섯 박사이자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제주의 숲은 물론 전국의 산을 누비며 과제를 수행 중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이런 그 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그래서 식물 보려고 산에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생명체가 보이네. 식물도 아닌 것이, 꽃도 아닌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갖고 접근하게 됐는데 그렇게 버섯의 매력에 푹 빠져 산을 누비고 다닌 지 벌써 20년 넘게 여전히 버섯을 발견할 때마다 처음처럼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요. 놓치면 안 돼. 손이 닿지 않는 곳의 버섯도 위험을 불사하고 따내고야 마는데요. 소혀 버섯입니다.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게 좀 싱싱하네. 내 혀? 비슷한데? 혀 느낌이랑? 소의 혀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소혀 버섯인데요. 우리에겐 신기한 존재지만 서양에선 3대 진미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하네요. 이때 또 다른 버섯을 발견합니다. 이거 보이죠? 밤에만 빛을 낸다는 야광 버섯인데요. 신기한 버섯들도 참 많죠? 밤늦게 한번 찍으러 와야 되겠는데 밤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일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버섯 먹고 중독됐던 그렇겠죠. 미기록종 발견해서 기분이 좋았을 때. 미기록종 발견. 동정이 가능한 미기록종 찾으면 이거 진짜 희열이죠. 미기록종 발견. 진짜. 버섯 조사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미기록종을 찾는 거라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는 버섯을 찾기 위해 매주 산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저도 혹시 내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버섯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발견하면 정종우 버섯. 정종우 버섯. 발견했어요! 기대되네요. 보물! 발견했어요? 이야! 이거. 하나 있네. 야, 요것도 미기록종 버섯이기 바라면서. 이거는 갈색 털 고무버섯이라고 원래 있는 종. 이미 있는 거죠. 재밌는 거 하나 말해줄까? 이건 늙은 거. 이건 내 나이 60대. 이건 자기 나이 20대.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구나. 엄마와 아들. 보물을 찾아라.
보물을 찾아. 그렇다고 포기하면 정종우가 아니죠. 점점 더 의지가 불타올랐는데요. 신봤다! 와! 놀라지 마세요. 이거 중강청이 나왔는데요. 산삼이 아닌 미기록종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생종이 안 나온 우리나라 미기록종이 그렇죠? 하나야? 야, 그럼 오늘 되게 큰 수확이네요. 진짜 방송 현장에서 미기록종 발견한 거예요? 발견을 했어요. 신봤다! 와! 정말 보물을 찾은 것만큼이나 기분이 좋았는데요. 박사님도 이런 순간이 있었겠죠? 인생의 첫 미기록종 발견, 그때 이름이 기억나세요? 구상장미버섯하고 또 노랑가루송이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애들을 제가 발견해서 이게 학회에 발표하는 논문을 쓰고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할 때 들어가고. 그럼 선생님 미기록 발견인데 그 명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름 짓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 네.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에게 버섯 이름 공모를 했어요. 잘한다 할까. 그거 괜찮네요. 국내에서 버섯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던 시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던 고평열 박사. 더군다나 당시 나이는 마흔이 넘을 때였습니다. 수도 없이 제주의 오름과 숲을 누빈 결과 이 버섯 도감이 탄생했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다 아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아, 어머,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체? 다 왔다고 놓고 지금 한 시간째 걷고 있는데. 버섯이 바로 여기 많이 있잖아. 아, 보기 싫다. 버섯은 마트 가야 있지. 알았어, 알바 열심히 해. 오늘 그래도 한 서너 시간은 걸어야 되잖아. 그럼 용돈 3배다, 3배. 알았어, 와, 가보자.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체? 여기쯤 가면 버섯이. 근데 아들 걸음걸이가 왜 그래요? 네. 여러 장 잘 찍어야 돼, 뒷면도 찍고. 찰칵. 찰칵, 엄마도 찰칵, 엄마도 찰칵. 효자예요. 아, 그러게요. 다정한 아들이네요. 이렇게 버섯과 함께 청소년기를 보낸 아들은 자라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제주 2호 버섯 박사가 됐는데요. 버섯이 주는 가장 큰 행복. 예. 여기서 나왔네요. 가족과 보니까. 함께하는 자연 연구. 그래서 운명 같아요, 박사님께는 버섯이. 아, 그런가 같아요. 우연 운명 같아요. 온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버섯 덕분에 뭔가 또 새로운 선물을 받았다고 아까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딸내미가 처음에 박사를 받아서 오니까 중간이니까 과제가 없잖아요. 처음 금방 올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내 버섯 과제를 가지고 조수로 좀 보조연구원으로 따라다녀 줄래? 했더니 아, 좋아요 하더라고요. 네. 정식 보조연구원으로 이제 농가마다 다니는데 농가에 그 버섯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딸내미가 마음에 드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니만은 혹시 우리 아들 좀 한 번만 만나봐 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가끔 만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결혼한대요. 영화 같은 소리다 진짜. 그러게요. 갑자기 버섯 농장하고 사돈도 되고 그리고 이제 손녀딸도 생기고. 네. 이제 손녀딸 데리고 주사 다니고 있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로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왜 여장부라고 표현하셨어요? 아, 저희들보다 더 산을 잘 다니고. 네. 이게 거친데 너무 거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은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박사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박사님은 예쁘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활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박사님 일을 뭐 내년부터는 뭐 일을 좀 줄인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하고 꾸준히 계속 나이가 뭐 70, 80, 90살 먹을 때까지 같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버섯 탐사에는 일반인들도 함께 한다는데요. 육지에 살다가 은퇴를 하고 여기 와서 자연환경 해설사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평열 박사님한테 버섯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실 때마다 좀 불러주시면은 제가 와서 배우겠다. 이 고산리 샘에 고산리 숲에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매번이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트렌드인데요. 버섯 균사체를 가지고 어떤 버섯은 가죽이 되고 어떤 버섯은 스티로폼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버섯은 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버섯들이 지금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사실은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는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시설이 따라가야 되고 국가 차원의 연구비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생물종 다양성 같은 기관에서 이제 제주도에 나는 자원 생물들을 가지고 특히 버섯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숲에서 채집해온 버섯들로 샘플을 만들어 연구에 활용하는 고평열 박사. 박사님의 버섯 연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